네, 안녕하세요. 래퍼 감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제대로 된 리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세 잡고 길게 하는 리뷰가 별로 없었죠.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새로 나온 축구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GX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제가 구하지 못했으니까 리뷰를 못했고, 그러다 이제 저 손에 걸린 게 뭐냐, 뭐 오늘 영상 여러 개 올려드렸지만 뉴발란스 퓨런 V7 프로 FG 타입, 그 다음에 테킬라.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제품들이었어요. 궁금할 수 밖에 없는 게 뭐, 최근에 퓨런 같은 거를 뉴발란스 제품들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에 지금 나와줘서, 제품들이. 우선 볼 수 있고, 또 신어볼 수도 있게 된 게 이제 굉장히 반가운데. 그거 말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이제, 아디 퓨어, 아디 아이콘에, 코파 아이콘에 이어서 아디 퓨어를 개성한 것처럼, 마치.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코파 문대도 개성을 하는, 예, 두 개의 동시성을 갖고 있는 특이한 제품, 코파 퓨어가, 갑자기 한꺼번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올 블랙, 올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에 이제 흰색의 그 핑크빛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건데, 그 제품들에 앞서서 먼저 아디다스가 특이하게 신발 하나를 선보였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퓨어 코파 뭐죠 이게? 코파 퓨어.1SG. 이 제품은 다른 리뷰가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429,000원 리뷰 끝입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 429,000원짜리 축구화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그 페라가모에서 나온 축구화 한정판 2002년에 나왔던 거 그거는 그거 조금 더 줬나? 하여간 그 뭐 꽤 비싸게 주고 산 게 있는데 429,000원 미즈노의 제페 모델이 329,000원 뭐 이렇게 해도 비싸다. 그런데 이건 한술 더 떠서 429,000원이에요 축구화 한 켤레 가격이 429,000원. 옛날에는 테레비 한 대 값이나 냉장고 한 대 값 되죠. 이런 라떼 얘기를 하면, 나이 들었다고 또, 응? 언제 시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 정도 감이 든다, 이거죠. 429,000원. 뭐 핸드폰 안 와주고 애플 거 뭐 100만원이 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를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더니 뭐, 아이패드에, 좀 10세대의 저사양들 뭐 이런 것도 60만원 70만원 가까이 되고 프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가격이 120만원 이렇게 우리 후님이 그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거 돈 요즘 잘 버는구나 아디다스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맥북 프로도 사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도 사고 다 프로로 지금 축구는 프로가 아닌게 그런 거는 또 프로 욕심을 내서 하여간 지금 프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야, 프로가 좋으냐 그냥 일반이 좋으냐 그랬더니 본인은 뭐 우리 후님이 요즘 뭐 썸네일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터넷 유튜브를 할 때 이렇게 뭐 피기 같은 걸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프로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이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 그런 기능 전혀 쓸 줄을 모르죠. 카메라도 지금 좋은 카메라 갖고 있지만 그냥 오토포커스에 놓고 지금 촬영을 하는 게 나고 짐벌이 있지만 짐벌을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쓰지도 못하고 자 여기 이제 사무실에서나 주로 쓰고 뭐 이러는 판인데 갖고 나가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축구화의 한 켤레 가격이 그런 전자기기 제품의 가격 버금가는 그런 느낌은 요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가격에 대한 저항과 부담감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고 하는. 왜냐하면 축구를 이제 뭐 한 켤레 두 켤레 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매년 안 산다 그러지만 결국 사놓은 거 나중에 카운트하고 보면 한 1년에 한 10켤레는 넘어가든 작년에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리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우리나라에 안 나온 제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 제품들은 사실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번 나오는 제품들 딱히 꼭 리뷰를 해야 되느냐 뭐 한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보통 주기가 2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슬레타나 이런 거. 근데
갑자기는 아니겠죠. 아디다스는 충분히 계획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니까. 코파 퓨어라는 게, 코파 문디알에 이제 그 가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 코파 사일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아디다스의 이제 클래식, 그 올드스쿨 타입의 클래식한 모델, 전통을 잇는 모델이 이제 코파 센스에 이어서 코파 퓨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아디 퓨어 이전에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제품들, 뭐 퓨어 뭐 이런 이름 달고 나온 제품들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이름을 달고 나왔다 이거죠. 퓨어가 어디 있긴 한데. 하여간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뭐 이제 이미 다 보셨죠. 이미 다 보셨어. 뭐 사실 이게 뭐 언박싱처럼 해봐냐고 딱히 뭐 임팩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워낙 박스가 예쁘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예, 대도 안에 언박싱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42만 9천원. 왜 자꾸 가격을 얘기하느냐. 아, 42만 9천원. 비싸다, 이거죠. 이 아식스에서 나오는 캥거루 가죽 제품. 물론 풀 캥거루는 아닙니다.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의 가격이 28,000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한 28만원 정도. 근데 아디다스의 제품이고 캥거루 가죽이 아닌 소가죽을 썼는데 카프스킨이라고 하죠. 카프스킨을 썼는데 429,000원이다 그럼 이제 지나치게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특징, 아디다스가 내세운 특징은 퓨전 스킨, 진화된 퓨전 스킨. 근데 진화된 게 이제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카프 스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션 프레임. 뭐 이거는 흔하죠. 이거 어느 브랜드든지 지금 토션을 안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그 이 제품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아니면 특장점을 설명해주는 거다 하긴 좀 어렵고. 이게 이제 SG라서 더 그런 점이 있는데, FG인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를 개선을 해서, 무게를 48g을 감소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에, SG 제품인 경우에 무게가 얼마냐면 230g이에요. 그러면, FG는 이것보다 훨씬 가벼우냐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은 지금 가죽을 쓰고 지금 180g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는 무게성이 과연 어필을 할 만한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아디다스 제품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그 강점을 얘기한다, 브랜드 파워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말할 수 이런 아식스랑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42만, 이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이 퓨어.1의 이 제품이 요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나왔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쌌었어요. 뭐 300유로 넘어가나? 유로에서. 그러니까 꽤 고가에 팔리는 제품인 건 틀림없는데 미화로도 뭐 350달러? 거의 400달러 가까운 300달러 넘어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 이거죠. 이 제품이. 자, 그러면 가격만 얘기하고 또 끝나면 재미는 없겠죠. 뭐 리뷰라는 게 제품을 좀 어쨌든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 아디다스가 내세우는 게 뭐냐, 뭐 바닥에 보면 토션 프레임인데 제가 이 제품 받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거는 여기 지금 그 플레이트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듯이 울퉁불퉁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그 분량이 아깝지 않나 할 정도로 그 플레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나일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재를 지금 어쨌든 이 우레탄 소재의 표면 가공 상태가 싹 좋지가 않아서 처음에 딱 받고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데 거칠거칠하게 여기가 지금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써. 여기도 지금 그렇고 이 표면들이 다 지금 표면 상태가 처리 상태가 별로예요.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제품에 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만지면 거칠거칠한 것들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이런 제품을 42만 9천 원 주고 사야 돼?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수집용으로는 뭐 수집을 하는 사람은 사야겠죠.
소집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프레임은 뭐, 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FG, SG인 경우도 여기 지금 하드플레이트고, FG도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더 얇아졌거나 아니면 어쨌든 더 경량화된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무게상으로는 48g을 드러낼 정도의 효과를 본 플레이트의 교체다. 그러면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스파인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쉔크 강성을 고도로 확보한 거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코파의 전통, 다시 말하면 올드스쿨 타입이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다른 브랜드 다 하고 있는데, 이 코파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기대한다. 가죽을 사용해서 기대한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 앞에 나왔던 게 이제, 코파 센스잖아요. 근데 제가 코파 센스 리뷰할 때, 이 제품이 발에 잘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아디다스가 지금 보이거든요. 어디 회사에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퓨전 스킨이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이 소재를 아디다스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죽 소재, 가죽 축구화의 판도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퓨전 스킨 소재를 만약에 아식스 이런 브랜드에 사용을 했다, 아니면 미즈노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얇고 그다음 부드럽게 만약에 만들어서 이런 이상한 패턴 무늬들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스티칭을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품질의 축구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소재거든요. 이 소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 센스인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뭐 이거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충분히 신고 익숙해지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좀 낫겠지만, 어쨌든 간에 초기 단계에서는 사이드의 어퍼들이 굉장히 이게 텐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텐션이 강하게 되면 이게 천연 가죽 축구화를 신는 장점이 상당히 반감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런 브랜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신고 편하다고 하는 거는 인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얇고, 그러면서도 장기 사용에 따라서도 어쨌든 물이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퍼의 텐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홀드성을 가지는데, 이 코파처럼 처음부터 너무 여기가 두껍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형태로 이 홀드성을 갖도록 만들어지면 시간이니까 성형을 시키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충분히 내 발의 형태 족형을 잘, 족형과 슈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잘 메꿔주고 그 빈틈없도록 잘 메꿔줘서 밀착감을 높여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물론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기를 들인 다음에 신는다 그러면 당연히 잘 신을 수 있는데, 또 아디다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HG 제품인데, HG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신발 라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여전히 HG와 그다음 FG, SG 사이에, AG 사이에 이제 라스트 차이, 그러니까 일본인 라스트를 채용하는 쪽 때문에 HG를 사용을 했던 건데, 구입을 했던 건데, HG, 그 다음 AG, FG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조구장,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조구장 95%는 사용을 못한다. 이런 단단한 스터드들. 이것도 물론 강성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축구하는 어쨌든 간에 이 플레이트의 강성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라운드 조건이 좋지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트가 단단하고 그 아웃솔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 것들을 그 인조구장에서 신는다 하는 걸 극구 만류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너무 단단하고 딱딱하다. 굳이 딱딱함을 감수해가면서 방에 부상의 위험을 안고 축구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TFR을 추천을 하죠. 인조구장에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TF고, 그 다음에 AG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디다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스터드 타입, 굵은 스터드 타입, 10mm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10mm지만 아무리 라운드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하드플레이트인 경우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 그 축구화들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죠. 신으시라고 편하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디다스류의 최근의 제품들을 실착을 하기도 좀 어렵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도. 마땅히 신을 만한 구장 환경이 없으니까 테스트를 해볼 만한 좋은 구장을.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뭐 그런 거를 구장을 찾아다니면서 리뷰를 해야 될 정도면, 그, 축구화를 사서 어떻게 신냐,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뭐, 이, 지금 이제 센스를 지나서, 출시가 되어 있는 이, 퓨어, 코파 퓨어인 경우에는, 가죽의 등급이 내려갔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캅스킨이 그 송아지 가죽을 말하는 건데요. 송아지 가죽의 가격이 반드시 캥거루 가죽의 가격보다 더 쌀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제품에 따라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캅스킨이 뭔지는 아시죠? 그 송아지 가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송아지라 그러면 몇 살이 돼야지 송아지냐? 소의 평균 수명, 도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29개월에 39개월이 아마 도축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럼, 그렇게, 근데 소의 수명이 얼마냐? 20년이에요. 20년인데 30개월 정도에서 도축을 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쌍하죠, 소들이. 제 수명을 다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뭐, 소의 수명을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닭의 수명이, 우리가 먹는 치킨, 그 치킨의 수명이, 9년에서 12년인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먹게 되는 닭들은 생후 계란 알을 깨고 나와서 30일 정도, 36일인가? 내에서 도축이 돼요. 그러니까 12년, 기계는 12년까지 살수 있는 애들이 한 달을 살고 죽는 거죠. 돼지도 비슷한 운명입니다. 돼지도 수명이 뭐 12년 이상 더 되는데, 그래도 돼지는 좀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왜 그러냐?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돼지나 닭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사료값이, 닭의, 그, 한 마리당 도축을 해서 얻는 그 수익과 같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더 대단한 도달하는 시점이 그 정도 기간이고, 그 정도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료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돼지든 닭이든 소든 불행해요. 근데 소는 그래도 수명 20년에서 30개월, 그러면 2년 조금 더 사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하죠. 송아지는 불쌍합니다. 이 축과를 만드는 가죽에 들어가는 이 송아지는, 무슨 카프스킨을 얻기 위해서 도축이 되는 소는 16개월에서 18, 아, 16주에서 18주예요. 월로 바꾸면 3주,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도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도축이 돼서 얻는 가죽을 우리가 카프스킨이라고 부르는데, 그 카프레드인 경우에는, 그래서 소가 어린 소를 잡았기 때문에 가죽이 얇고 부드럽고 표면이 굉장히 고르고, 그 다음에 모공이 굉장히 조밀해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만약 20년 정도 살았다, 아니 10년 정도 산 소를 잡게 되면 모공이 크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얘가 무슨 뭐 모기에 물릴 수도 있고 벌레에 물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하면서 가죽 표면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소인 경우에는 콜라겐, 구조 콜라겐이라고 해서 전체 단백질, 그러니까 소의 그 표피를 형성하고 있는 가죽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콜라겐 중에 그 가죽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구조 콜라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 콜라겐이 전체 콜라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프스킨은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그 두텁고 그거 조밀한 그 구조 콜라겐의 구조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과 비교했을 때는 가죽의 인장 강도, 다시 말하면 가죽을 당겼을 때 끊어지는 정도, 내구성, 소위 말하는 내구성을 평가하는 측도가 되죠. 그 인장 강도에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축이 돼서, 그러니까 캅스킨이 아니라 예를 들면 30개월이 넘어가고 해서 잡은 소들, 아니면 뭐 한 80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잡게 되는 뭐죠? 조소라든지 이런 소들의 가죽에 비하면 훨씬 더 내구성이 있다 이거죠. 그 내구성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 말씀드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입자가 가공을 해놓으면 그 다음 유연하고 부드럽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 제품들, 소위 말하는 명품들에 사용되는 뭐 지갑, 핸드백, 벨트, 구두 이런 데 사용된다 이거예요. 소가죽이,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캥거루 가죽은 생각보다 그 모공의 입자가 크게 보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 가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시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모공을 실제로. 근데 이제 요즘 뭐 가공 상태, 코팅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이제 육안으로 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나왔던 축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실제로 모공이 확인될 정도로. 그거는 뭐 그 소가죽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캅스킨이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해서 이 축가를 만들었는데, 그 축가를 좀 신어보면 센스랑 지금 라스트 상으로, 이게 지금 HG긴 한데요, HG라서 이제 물론 요 그 SG 제품 라스트랑은 약간 다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라스트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HG와 이 FG의 라스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센스와 그 다음 퓨어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FG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아마 동일한 라스트다. 그래서 이 제품 신을 때랑 이 제품 신을 때랑 두 제품 사이 착화성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지는. 다만 제가 실제로 신어본 바로는 255를 신으면 요 제품의 앞코가 이 제품도 낮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코가 낮은 신발이에요. 저는 이 앞코가 낮은 신발의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테스트를 했던 그 TM4 9 그 프로 TF 제품, 그 다음에 푸마의 킹 TT 탑 TT인가 뭐 이런 제품들, 고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여기 너무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발끝이 뭔가 억압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경우에 한해서 본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볼 컨트롤에서 감각이 좀 마비가 되는 느낌이랄까? 온전한 터치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억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나치게 이 낮은 쪽을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 이 제품 경우에는 255에서 이게 255인데 신어보면 이렇게 누르면 앞쪽 두 번째까지 해서 이렇게 거의 한 10mm 가까이, 5mm 이상은 남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헐떡일 정도로 그런 느낌이냐, 그건 아닌 게, 신발은 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 정도 부분에서 딱 걸려 있어요. 다만 여기가 낮기 때문에 엄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이 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끝까지는. 물론 이제 신으면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발가락이 눌러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 제품이 주는 핏 자체는 제가 선호하는 핏은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제품인 경우에 이전에 코파센스랑 좀 달라진 부분은 요 퓨어 SG 이 리미티드 컬렉션에 한해서만 본다 그러면 요 뒤꿈치 힐 쪽에 들어가는 요 그 힐커 안쪽의 마감 상태, 물론 소재는 제가 보기에 비슷한 패드 같은 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여기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고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 자체로는 발 뒤꿈치 쪽의 느낌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자연스럽고 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조. 자, 이제 뭐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그 진화된 퓨전 스킨, 그 다음에 뭐 초반 설명드린 게 이제 토션 프레임. 토션은 뭐 아디다스에서 벌써 만든 지가 한 30년 정도 됐죠. 그 이키먼트 나올 때도 이미 나왔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그때 토션 시스템이 나왔었으니까
뭐 테니스와 뭐 어디 다 들어갔거든요. 도션바가. 도션바랑 들어가는 게 거의 그때니까. 굉장히 오랜 아디다스의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도 아식스 제품 보여드렸듯이 지금 토션 시스템이라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예전에 비하면 예전엔 여기 뭐 토션바를 중간에 인저트를 해놔서 이게 확실히 토션이라 그러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뼈대 구조, 쉽게 말해서 그 뼈대 구조를 이제 받쳐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아디다스에서 지금 이 제품을 내면서 설명하는 것들은.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제 소가죽으로 바뀐 거. 어쨌든 이제 송아지도 뭐 소새끼니까. 어쨌든 이제 캥거루 가죽에서 소가죽으로 바뀌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가죽, 캥거루 가죽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소재가 사용됐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세 번째라 해야겠죠. 이거 뭐 토션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 제품에. 여기에 보면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막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레이저 본딩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다 구획이 되어 있죠. 스티칭은 다 없애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스티칭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본딩 가공이 가능할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트와 그 천연 가죽을 이렇게 붙여서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공 기술이 진화가 되어 왔다 하는 점이 장점이고, 근데 이제 이 옷, 그 센스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패드, 소위 말하는 팟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패드 부분에 이제 그 많이 들어간 부분이 여기 그, 이 되게 좀 특이했죠. 예, 왜냐면,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크게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인사이드 부분도 아니고, 인프런트 부분도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 이런 팟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발 외측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크게 형성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의아한 구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그 왜냐면 이제 여기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그런 건데, 요 단계에 와서 아디다스는 지금 트리플 폼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트리플 팟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세 가지의 두께를 구성을 했다. 첫 번째 안쪽은 이제 공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고 실제로 인사이드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안쪽은 이제 강한 공이 날라오거나 그런 거를 처리할 때 부드러운 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 그러니까 공이 세게 날라오게 되면 이제 이 부드러운 팟들이 이제 충격 흡수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공의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거고, 앞쪽은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아주 두껍진 않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 직접적인 터치감이 좀더 살아나도록 한다 하는 거고, 아웃사이드는 이전에 이 센스처럼 좀 상당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홀드성 자체, 이 자체가 어떤 단단한 홀드성을 갖도록 하는 구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트리플 모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기능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패딩의 두께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첫 번째. 많은 축구화들이 지금, 이 아디다스는 그래서 뭐 다른 축구화도 마찬가지, 역설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아식스 제품들 보면, 그, 미즈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패딩이 거의 안돼 있죠. 예, 이 어퍼가 있고 안쪽에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끝. 아웃사이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미즈노 알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또, 미즈노 알파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미즈노에 나온 네오도 마찬가지고. 자, 터치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과연 뭐냐? 터치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공과 발 사이에 개입이 많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걸 넣어서 쓸때 터치감이 더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서로 다르게 구성을 했다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웃사이드는 잘안 쓴다는 거니까, 지금은. 아디다스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홀드하는 쪽으로만, 이 신발을 신고 쓸 때, 발의 흔들림 같은 거를 억제하는 쪽으로만 사용이 된다. 그 다음, 인사이드는 뭐, 근데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인사이드 패스가 그라운드를 굴러오는데 그렇게 강하게 굴러오느냐, 슈팅처럼. 뭐, 시속 100km로 날라오진 않으니까, 인사이드 패스 자체는. 그런 공을 터치를 하는데,
두터운 패딩이 많이 필요하냐, 다른 부분 압도적으로. 근데 이런 의문은 다르죠. 그 다음 실제로 여기에 터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패딩의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를 얇게 만든다는 거는 실제로 공이 여기 터치를 많이 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쨌든 인사이드가 위주가 되고, 뭐, 킥을 한다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사용되는 거지, 이쪽 부분이 사실 사용되지는 않죠. 가마차기를 해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드리블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쪽이 사용이 되느냐, 과연. 이쪽을 사용하거나, 인사이드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다. 이 신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축구화를 어쨌든 그 규정하는 컨셉이다. 주요 컨셉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이제 유스로트라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여기 유스로트라는 게 이제 신발 들어간 입구 부분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사람의 목구멍처럼 이제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다 하는 점인데, 글쎄요, 뭐 이전에 센스랑 비교했을 때 사실 제 폭의 차이는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좁아졌고, 이전에 이 ACG 모델에서 여기가 약간 더 넓은 느낌인데, 뭐 이런 미세한 차이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전에도 지금 이렇게 텅 분리형이 되어 있는 형태, 여기도 지금 텅이 분리되어 있고, 안쪽에 여기 텅 자체도 지금 두툼한 패딩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 만약에 트래핑을 한다, 패스를 한다고 하면 두터운 패딩들이 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이 패딩이 일단 들어가 있다 해서 그 자체가 주는 느낌은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다른 없는 축구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공이 딱 닿으면 여기가 아무 패딩이 없는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주긴 한다, 느낌상으로. 그게 이제 볼 컨트롤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하는 거는 개인의 실력과 관계된 거고, 느낌상으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준다 하는 것과 세게 날라온 공이 어쨌든 여기에 그 두툼한 패딩에 맞게 되면 결국에는 바운스가 죽게 되어 있는 그 힘이, 그래서 이제 힘의 세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개인의 축구 실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폼이 있다 없다 하는 것과는 경기력의 차이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 내부의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전부 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스웨이드 타입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안쪽에 제가 보기엔 그냥 천이긴 한데, 이게 다 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스웨이드라 우리가 부르는 부분들, 근데 실제로 그게 스웨이드냐, 제가 보기엔 이제 실제 스웨이드 처럼 보이진 않고 그냥 이제 그런 느낌을 나는 천도로 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뒤쪽 힐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느낌이 좋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준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라스트의 특성,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거에 비하면 이 제품의 핏감이 뭐 야스다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 아식스라든지 미즈노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더 낫냐 하는, 그렇진 않을 거다, 느낌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나이키의 TM49 엘리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제품의 핏감이 더 좋으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429,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런 제품들보다 훨씬 더 난 무언가를 갖고 있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로는 뭐 충분히 그 아디다스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리즈너블. 왜냐하면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는. 이런 제품들을 내면서. 그러니까 무슨 엄청나게 빠르게 퀵 반응, 뭐 리스폰스를 하고 뭘 해주고 충격을 줄여주고 뭐 슈팅을 강하게 날라가고 슈팅을 정확도를 높여주고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죠. 그냥 공의 세기를 줄여준다, 여기 터치감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 그 다음 여기는 홀드성을 좀 증대시켜, 당연히 홀드성이 증대되죠. 이렇게 어퍼가 뻣뻣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툭해, 이렇게 돌출된 그 스파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쉔크 강성이 강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쿠아가 낮은 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그 ACG랑 만약 이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인들의 발에 잘 맞는 구조. 그러니까 나이키 TM4 프로 TF를 신어보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일본에서 나오는 TF들이랑 나이키가 만드는 TF들, 이런 점 차이가 아예 다르구나 하는, 신어보면 그런 점을 확연히 느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SG를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FG는 것도 나오면 순차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어펫 기본 특성, 이런 것들은 뭐, 다 설명해 드렸다 보고, 지금 안에 스퀘어에, 이 스터드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스터드들이 다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스터드들이 있고, 이 스터드 한 개 무게가 측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한 230g 정도 돼요. 근데, 이 스터드 한 개 무게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보면, 아, 1.7g 정도. 1.7, 1.8g 정도 된다. 한 개. 그니까 예전에 스터드들에 비한 무게가 훨씬, 뭐 작아지기도 했지만, 일단 좀 가벼워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렌치, 그 SG 렌치도, 과거에 비하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모양이,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 사용 편의성 증가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제 그런 그립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디자인상으로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이, 퓨어.1 SG. 예, 뭐, 딱히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좀 찾기가 힘들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신발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두텁고 무거운 축구화, 가죽 축구화. 여전히 230g대를 유지하는. 물론 FG인 경우에 지금 200g대로 과연 맞춰서 나왔냐. 근데 보통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과 기본에 이제 출시되는 뭐 레이스리스의 모델들, 플러스 모델들과 그 다음에 .1 모델들의 FGS 이런 제품들, AG, 뭐 HG 이런 제품들, 일본에 이제 HG가 나오니까 그런 제품들의 이 플레이트 무게가 48g이 줄어들면서 전체 무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한 200g 정도를 맞출 수 있다 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제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이 센스만 하더라도 이 HG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한 220g 정도. 제가 보기엔 한 220g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48g을 이 기준으로 48g을 드러낸 거면 무게가 180g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제품의 무게가 비슷해지죠. 그러면 사실은 그 두툼한 이런 패드, 팟 이런 존들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치고 무게가 그 정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사실 크게 경량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전히 SG랑 무게가 비슷하다고 하면 무게상에는 큰 메리트는 없다. 근데 이제 230g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예전 축구에 비하면 무거운 편은 아니니까 최근에 축구들이 워낙 가벼워졌다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그래도 무게 가볍다는 거고, 어쨌든 뭐 그 퓨전 스킨이 나오면서 그 스티칭이 다 없어져서 방수성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낫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캅 스킨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뭐 한 2-3년 정도 신는다고 했을 경우에 캅 스킨을 써서 신발에 가죽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예전에도 그 아디다스의 뭐 퓨어 제품들이나 그런 제품들 나올 때 심지어는 그 프레텔스도 한번 사용되었나요? 소가죽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그 다시 또 소가죽을 쓰느냐 하는 건 모르겠어요. 다만 이 축구화에도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뭐 퓨전 스킨을 만들 때 포함이 되는 라이닝 천 결합시키는 그런 천들의 일부가 50% 이상의 이제 리사이클 재생 소재를 사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아디다스는 사실 의류인 경우에 지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한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출시된 일부 제품들을 보면 축구화도 지금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건데, 뭐 다행히 지금 요 모델을 제외한 일반 출시되는 그냥 그 FG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높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엄청 높게 그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나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코파 센스가 갖고 있는 양쪽에 갖고 있던 이 단단함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퓨어에서 안쪽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많은 그 팟 존들이 형성이 되고 하면서 좀 부드러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커스에서는 조금 더 그 부드러운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센스에 비하면. 이제 그런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SG는 우리나라에 신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SG는 이제 요런 제품은 뭐, 그, 수집을 하시거나, 기념으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한두 개씩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는 느껴지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구입해서 신을 제품들은 아마 오늘부터 아마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냥 퓨어 1.1의 뭐 플러스 아니면 뭐 FG 이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 그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리뷰가 돼야 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퓨어 예 1.1 SG 제품 이 리미티드 컬렉션인가요? 하여간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이 제품을 기반으로 제품들의 특징, 이 코퍼 퓨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딱히 뭐 이제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뭐 프레테가 있고 스피드 포탈이 있긴 한데, X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고, 소재에서 그렇죠. 프레테는 사실은 뭐, 크게 혁신성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이미 이제 다음 출시될 모델들이 그 공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고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아디다스 사용되는 그 어퍼 소재들 그 소재들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스피드 포탈은 조금 이제 그 좀 더 모던하게 늘 그 소재를 변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기대가 되고 코파는 어차피 뭐 전통적 사일로의 특징 한 올드스쿨 해당되는 어떤 클래식 라인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기에 이제 비교적 현대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퓨전 스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어서 그래도 만약에 사서 신는다 아디다스 제품 뭐 아디다스 신는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신을 만한 거는 이 제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스피드 포탈 이런 거를 다 좋아하긴 하죠. 그 손흥민도 신고 있고 살라도 신고 있고 그래서 신고 있지만 저희가 리뷰를 했던 것 같이 스피드 포탈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신을 수 있는 발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자체가 주는 장점이 사실 크게 없죠. 그 다음에 플레이트도 지금 뭐 카본이 들어가 있는 FG 같은 경우는 사실 인조구장에서 거의 쓸 수가 없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디다스의 AG, FG, 뭐 HG 이런 것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역시 코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고 코파가 아디다스가 이제 이 코파 라인의 가죽을 계속 사용하는 한 그래도 코파는 그나마 계속 기대가 할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인조구장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디다스 제품을 하나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코파 제품들 또 칼라도 요번에 뭐 올 블랙 올 화이트 이런 식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블랙아웃 화이트아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동시에 세 가지, 그러니까 물론 컬러는 이제 블랙, 화이트 두 가지 기반이고 하나가 이제 블랙에 화이트 라인에 이제 핑크를 약간 피핑한 그런 디자인에 아니면 올 블랙, 올 화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레이스리스 그 다음에 이제 점일에 레이스 들어가 있는 끈이 들어가 있는 모델 이런 식으로 출시한 자체가 동시에 세 가지 컬러, 세 가지 스타일이죠 컬러라기보다 그 스타일 출시된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실착은 그래도 조금 테스트 해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퓨어에 지금 제가 1.1의 이 SG의 핏과 사실 크게 지금 출시된 제품들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실착까지 가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퓨어 코파 퓨어 1.1 SG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